퀴즈 게임입니다. 네. 지원 자격 되느냐 안 되느냐 OX로 답변하면 되겠습니다. 자, 먼저 국적 기준, nationality, 국적 기준으로 순수 외국인들이 있습니다. 순수 외국인들, 즉 부모 모두 외국인인 외국인. 그 다음에 한국 국적이 있습니다. 한국 국적은 본인만 한국 국적이면 돼요. 자, 그런데 또 본인만 외국인인 외국인이 있죠. 외국인 전형 대 12특 전형, 이거 좀 구별을 하고요. 외국인 전형은 글로벌 인재 특별 전형 1입니다. 서울대 명칭은 그린 특전 1이고 12특 전형, 12특이라는 12년 특례라는 표현은 잘못됐습니다. 예전에 3년 특례, 6년 특례, 9년 특례 있었을 때 이제 뭐 12년 특례 이런 말이 있어가지고 쓰는 표현인데 12년 특례라는 표현은 맞지가 않아요. 전 교육과정 해외 이수 이 전형이 맞습니다. 그래서 자격이 되냐 안 되느냐 관련해가지고서 좀 간단하게 언급을 하고 좀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먼저 예를 들어서 한국 국적이다. 그러면은 본인 기준, 부모랑 관계없이 본인 기준 한국 국적 소지자를 이야기하고 외국 국적이다. 그러면은 여기서 말하는 외국 국적이라고 하면은 부모 모두 외국인인 본인 외국인, 즉 순수 외국인을 지금 외국 국적으로 보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본인만 외국인인 경우 있습니다. 부모 모두 외국인이 아니고 즉 부모 중에 한 명만 외국인이라든지 또는 부모는 외국인이 아닌데 자신만 외국인이라든지 이런 경우가 있고 여기서 뭐 대만의 경우에 특별한 그와 같은 상황으로 부모 한 명만인 경우에 어떤 변수라든지 또 한부모 자녀인 경우에 어떻게 되느냐 뭐 여러 가지 질문들이 있습니다. 다음 한국 학적 외국학적 기준인데 여러분들이 가장 근본적으로 구별해야 될 것이 바로 국적과 학적의 구별이에요. 일단은 말씀드렸듯이 한국 국적은 본인이 한국 국적 소지자인 기준이고 그 다음에 외국 국적은 순수 외국인 즉 부모 모두 외국인인 외국인 그 국적자를 외국 국적으로 보면 되고 본인만 외국인인 경우에는 부모랑 관계없는 자신만이 외국 국적을 갖고 있는 외국인 이렇게 일단 구별을 해주시고 이게 이제 국적이에요. nationality. 그런데 학적이 있습니다. 학적은 학교를 어디에서 다녔느냐 이거예요. 학교를. 그래서 한국학적이다. 한국학적이다. 그러면은 초중고 최소 1학기 이상 등록되어 재학했던 사실이 있는 자. 이건 한국학적에 걸려 있어요. 네이스 즉 교육정보시스템 검색하면은 기록이 남아있는 학생. 이 학생은 한국학적이 기록되어져 있기 때문에 전 교육과정 해외 이수라고 볼 수가 없어요. 한 학기라도 기재되어 있으면은 역시 이 한국학적 소유자가 되는 건데 또 여기서도 질문이 좀 많이 있죠. 한 학기 정도는 봐주지 않느냐. 그 다음에 우리가 다니는 데는 뭐 13학기제인데 2학년 1학기서부터 친다고 하더라. 근데 한국학적을 우리는 1학년 때 뭐 그 학적 기록만 있고 2학년 때서부터는 없다. 뭐 등등 다양한 질문을 하십니다. 외국학적이 있어요. 외국학적은 전 교육과정을 외국에서 이수한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먼저 구별을 해주고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의 이제 퀴즈 게임입니다. 네. 지원 자격 되느냐 안 되느냐 OX로 답변하면 되겠습니다. 자, 먼저 국적 기준, nationality, 국적 기준으로 순수 외국인들이 있습니다. 순수 외국인들, 즉 부모 모두 외국인인 외국인. 그 다음에 한국 국적이 있습니다. 한국 국적은 본인만 한국 국적이면 돼요. 자, 그런데 또 본인만 외국인인 외국인이 있죠. 부모랑 관계없이. 그래서 요 경우에 따라서 좀 달라진다. 자, 지원 자격을 갖다가 이야기할 때 왜 이렇게 좀 자세하게 이야기하는가 했더니 다 준비해 놓고서 자격 안 되는 그런 수험생들 꽤 많이 봤습니다. 일단은 국적 기준 외국인 전형은 국적이 외국인이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전교육과정 해외 이수는 학적이 국내학적이 없어야 되고 다 국외 해외에서 공부를 했어야 됩니다. 먼저 순수 외국인이에요. 즉 부모 모두 외국인인 외국인입니다. 부모 모두 외국인인 외국인이면 외국인 전형에 해당되겠죠. 그런데 학적이 한국에서 내내 공부를 했어요. 한국의 네이스에도 기록이 돼 있어요. 외국인인데
자, 그런 경우 있습니다. 학생부도 똑같이 나와요. 자, 순수 외국인이에요. 부모 모두 외국인이면서 한국 학교를 다닌 거죠. 이런 경우에는 외국인 전형에 해당될까요? 네, 됩니다. 정교육과정 해외 위수, 즉 글로벌 인재 특별 전형 2는 당연히 해당이 안 되죠. 이거는 뭐 외국에서 공부한 게 없으니까. 그래서 외국인 전형으로 지원하면 돼요. 즉 한국에서 계속 수업을 받고 한국에서 성적표가 있고 한국의 학적을 도는데 부모 모두 외국인이면서 한국 교육을 받았어요. 그러면은 외국인 전형 됩니다. 이런 학생 꽤 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특별한 경우에 뭐 한부모 자녀이라든지 대만 국가의 어떤 특례, 특별한 상황이 있어가지고 부모 중에 한 명만 외국인이어도 순수 외국인으로 봐주는 그 대학들과 그 기간이 좀 있었어요. 이제 그런 경우에 아빠가 화교 출신이고 엄마가 한국인이고 이제 그렇게 해가지고서 순수 외국인으로, 원래 순수 외국인이 아닙니다. 지금은 본인만 외국인인데요. 이제 그 대만 특례도 없어졌어요. 어쨌든 이제 그 학생이 그냥 한국에서 컸어요. 한국에서 컸는데 외국인 전형으로. 네, 뭐 Y대도 합격하고 그 다음에 또 S대도 합격하고 그랬습니다. 자, 근데 이제 이런 경우 있죠. 한국 일부, 외국 일부. 부모 모두 외국인인 외국인인데 한국에서 공부하다가 외국 나가서 또 공부하고 아니면 반대인 경우 또 왔다 갔다 했어요. 이런 경우는 어떻게 될까요? 네, 한국 학적이 있으니까 정교육과정 해외 이수는 안 되죠. 즉 글로벌 인재 특별 전형 2는 안 됩니다. 그런데 역시 부모 모두 외국인이 외국인이에요. 한국에서 내내 공부했던, 잠깐 외국 가서 공부하고 한국에서 했던 관계없습니다. 가능하죠. 다음. 자, 순수 외국인이에요. 순수 외국인. 역시 부모 모두 외국인인데 외국에서만 계속 있었어요. 그럼 당연히 글로벌 인재 특별 전형 1 되고요. 외국인 전형. 그런데 또 전 교육 과정이 다 해외에서 있었으니까 여기도 가능하죠. 자, 그러면 이 학생은 글로벌 인재 특별 전형 1으로 지원하는 게 나을까요? 글로벌 인재 특별 전형 2로 지원하는 게 나을까요? 둘 다 되는 케이스인데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질문을 많이 받습니다. 두 개 다 넣을 수 있습니까? 뭐 이런 질문도 해요. 그래서 이 경우에는 어떻게 지원할지 전달드릴 거고요. 자, 순수 외국인인데, 순수 외국인, 즉 부모 모두 외국인인 외국인인데 외국에서만 있는 게 아니라 한국 학적이 있어요. 한국에서 학교 다닌 부분이. 예, 그러면은 순수 외국인인데 한국 학교에 다닌 적이 있고 외국인데 이거랑 차이가 뭐가 있죠? 똑같잖아요. 요거는 한국 중심으로 오래 다녔고 외국 잠깐 나갔고, 요건 외국 중심으로 학교를 다녔고 한국 잠깐 한두 학기 낑겨 있다. 뭐 당연히 가능하지만은 이쪽은 안 되죠. 사실은 요거나 요거나는 똑같은 거예요. 사실은 한국 중심이냐 외국 중심이냐 그 기간에 따라 가지고서 뭐 이렇게 구별을 해놨는데, 자, 서울대에서는 순수 외국인 중에서도 학적이 전 교육 과정을 해외에서 이수한 학생은 글로벌 인재 특별 전형 2 요거보다는 이쪽으로 외국인 전형으로 지원할 것을 권장하고 있어요. 이쪽으로 지원 못한다는 게 아니에요. 외국인 전형으로. 외국인 전형이 좀 더 부드럽습니다. 부드럽다는 것은 그만큼 합격 가능성이 더 높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국적도 자격이 되고 학적도 자격이 되는 이제 그러한 학생들은 국적 기준으로 외국인 전형으로 지원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음, 자, 본인만 외국인인 경우 있습니다. 이 질문 굉장히 많이 해요. 부모 중에 한 명만 외국인인 경우라든지 아니면은 부모와 관계없이 부모는 다 외국인이 아닌데 나만 외국 국적을 갖는다든지 뭐 그런 경우는 흔치는 않아요. 부모 중에 보통 한 명 외국인이고 자신 외국인인데 어떻게 하냐. 이와 같은 경우는 순수 외국인이 아닙니다. 부모 모두 외국인인 외국인이어야지만 국적 기준에 해당돼요. 그러니까 본인만 외국인인 경우에는 특별한 사례, 아까처럼 뭐 대만이라든지 이제 그런 경우에 한시적으로 좀 적용했지 본인만 외국인이면은 절대 순수 외국인이 안 됩니다. 이제 이런 경우에는 당연히 순수 외국인이 안 되니까 한국에서 내내 있었든 아니면은 외국에 오랫동안 있었든 아니면 외국에서 내내 있었든지 간에 외국인 전형으로는 안 돼요. 외국인 전형으로 되려면은 순수 외국인이어야 돼요. 자, 이런 학생이 즉 본인만 외국인이고 즉 부모 중에 한 명만 외국인이라든지 이 경우에 해당합니다.
한국에서 내내 지냈어요. 그럼 정교육 과정 해외 이수자 전형, 즉 글로벌 인재 특별 전형 2에 해당됩니까? 한국에서 내내 있으니까 여기도 안 되죠? 자, 이 학생들이 좀 문제예요. 어떻게 해야 돼요? 본인만 외국인이에요. 즉 부모 모두 외국인인 외국인이 아니에요. 부모 한 명만 외국인이라든지 아니면 자기만 외국인이에요. 이런 경우에 한국에서 근데 내내 12년을 보냈어요. 그럼 한국 학생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기타 전형으로 봐야 됩니다. 서울대 일반 전형을 본다든지 그렇게 해야 됩니다. 외국에서 주로 살다가 한국 학적이 걸려 있어요. 이 학생도 역시 마찬가지 정교육 과정 해외 이수 안 되죠. 일반 전형 대상자입니다. 자, 본인만 외국인인데 외국에서만 계속 학교를 보냈어요. 그럼 이 학생은 어때요? 이 학생은 정교육 과정 해외 이수, 즉 학적 기준으로는 12년 특례, 즉 글로벌 인재 특별 전형 2에 해당됩니다. 자, 국적이 이제 한국 국적입니다. 뭐 재외국민이라든지 또 귀화했다든지 하는 경우죠. 한국인이면서 한국에서 12년을 보냈어요. 일단 한국 국적이니까 여기는 다 안 돼요. 무조건. 예. 글로벌 이제 특별 전형은 안 됩니다. 외국인 전형은. 한국 국적이니까 외국인 전형은 안 되고, 그럼 정교육 과정 해외 이수가 되느냐 이거죠. 한국에서 내내 있으니까 될 리가 없죠. 외국에서 있었지만은 한국에 있는 기간 꽤 있었네? 안 되죠? 외국에 있었는데 한국에 잠깐 있었네? 안 되죠? 외국에서 한국인인데, 한국 국적을 갖고 있는 한국인인데, 외국가 있었다, 재외국민으로 가 있었다. 그래서 재외국민 등본에 이제 들어가 있고, 그리고 한국 국적 유지하고 있다. 그런데 외국에서만 12년을 보냈다. 해당되죠. 자. 여러분들이 이제 이 기준으로 이렇게 쭉 한번 보면은 순수 외국인들은 일반적으로 글로벌 인재 특별전형 1으로 이렇게 지원을 하시면 되고요. 그 부분이 바로 외국인 전형입니다. 자, 반면에 한국 국적이나 또는 순수 외국인이 아닌 경우에는 외국에서 모두 있었던 경우만 해당이 되죠. 다만 여기서 좀 독특한 케이스가 바로 본인만 외국인인데, 한국에서 있는 경우, 이 학생들은, 외국인 전형도 안 되고, 그리고, 왜 본인만 외국인이니까, 순수 외국인이 아니니까, 그리고 정교육 과정 해외 이수 전형도 안 됩니다. 일반 전형을 해야 돼요. 안타깝죠? 자, 순수 외국인입니다. 부모 모두 외국인인데, 외국에서 계속 보냈어요. 그러면은, 외국인 전형도 되고, 그리고 정교육 과정 해외 이수도 가능합니다. 이 학생들은 뭐, 옵션이 두 개나 있어요. 근데 가능한 외국인 전형으로 지원해라.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이와 같은 이 구조를 이해를 하고서, 이제 봤었을 때, 예, 요 부분이 바로 정답 확인입니다. 그죠? 그래서, 다시 한번 요거 이제 강조를 하면은, 순수 외국인들은, 외국인 전형, 글로벌 이제 특별 전형 1으로 지원하시면 되고요. 그런데, 한국, 본인만 외국이든 한국 국적이든지 간에 외국에서 12년 과정을 다 보냈으면은, 그죠? 정교육 과정 해외 이수자 전형으로 이렇게 지원이 가능하다. 말씀드렸듯이 순수 외국인이면서 외국에서 다 보내는 경우에는 지원 자격이 다 되지만은 외국인 전형으로 지원을 해달라.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어요.